엄마 아빠 밥이야? 엄마 아빠 밥을 준우가 준비한 거야? 오. 아니 그냥 놓기만 한 거야. 그냥 놓기만 한 거야? 오빠 카놀라유도 식용유인가? 이거 식탁 위에 준우가 저렇게 차려놨대. 아 진짜? 어 내가 한 게 아니라. 아 오빠도 모르고 있었구나. 아니 오, 우리 준우가 차려놓은. 야. 맛있는데. 준우가 차려놔서 그런지 또 맛있는데. 달지 않네. 근데 엄마. 두 폰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지 쓸 수 있어. 지금 안 쓰고? 아, 딴 폰 아직 있어? 준서가 썼지. 엄마가 준우 준서한테 카드 썼어. 응? 어디 있는지 찾아봐. 어딨다! 순식간에 찾았다. 순식간에 찾았어? 봐봐. 엄마의 진심을 알고 이내 마음이 풀린 준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도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습니다. 무슨 운주 삼부자가 춤을 추는 사이 힙합 천사 하루는 뭘 하고 있을까요? 하루가 틀 수 있어. 하루가 틀 수 있지. 하루 들어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나는 하루 회사에서 개천 놀아 다녀. 하루 회사는 어디야? 어디 저 있는 걸로 회사 있어. 여기가 하루 회사야? 하루 회사 자, 하루 작업실이야, 여기가? 아, 이뻐, 귀여워. 하루 목소리 녹음해서 한 거야? 막소사 막소사 아 아빠가 그냥 가만히 여기 있을 걸. 미안해 아빠 뭐 좀 가지러 갔는데. 하루야 이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조심하자. 어? 음식 이렇게 흘려가지고 못 먹게 되면 그럼 아깝잖아. 맛있는 음식들이. 아니 우리는 하루 뱃속에 들어가서 뱃속에서 파티하고 싶은데 왜 자꾸 우리를 여기 바닥에다 던지는 거야. 이렇게 애들이 오해해. 그럼 하루가 음식 먹을 때 이제는 아 이제 맛 없어져야지 맛 없는 척 해야지 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맛없는 척 해. 우리 음식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자. 음식아 미안해. 음식아 미안해. 음식 보고 얘기해야지. 음식아 음식아 미안해.